저 보이는 산이 서북산입니다. 19분. 19분을 뺏고 뺏겼습니다. 너무도 치열했던 고지전, 이름하여 마산 방어전투. 지금도 그 숲속에서 무언가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면은 실종자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실종자를 한 사람 찾는 것은 살아있는 병사 한 사람을 찾는 것하고 꼭 같습니다. 어, 그래, 나왔는 것 같다. 이게 금방에 다 있어. 아직도 묻혀있는 전쟁의 흔적들. 포탄이. 포탄. 손대지 마. 지금부터 전쟁이 71년 전에 일어났는데 전쟁 자체도 잘 모르고 있고 또 아는 사람들조차도 자꾸만 세상을 떠나니까. 점점 잊혀가는 역사 속 묻혀버린 전투를 기록하고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 전쟁의 흔적을 발굴하고 기록하는 진념의 사나이 배대균 예비역 해군 소령을 만나봅니다. 경남 창원시. 이곳에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한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인데 국가유공자 팻말이 붙어 있는데요.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해군에서 3년 4개월 동안 복무하면서 진해 해군병원 신경정신과 과장하고 또 국방부 징병관을 했습니다. 업무를 6개월 하고 돌아오니까 바로 또 월남으로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월남으로 다시 백구부대 특수수송부대였습니다. 그 수송부대에서 계속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해군에서 의무관으로 복무했던 젊은 시절. 와, 멋진데요. 이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도 취득했습니다. 베트남전에선 주로 전쟁의 공포 등 장병들의 마음을 치료했답니다. 아, 전쟁은 참 비참하지요. 맹호부대, 청룡부대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워커에 그냥 뻘칠갑이 돼 있어요. 그냥 옷은 다 찢어지고 머리는 뭐같이 자라있고 그냥 사람 같지 않아요. 사이공 시내는 요란합니다. 헬리콥터가 하루 종일 떠가 있고요. 제트기 뭐 지나가는 소리 그런 거 해서 아주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1968년 전역 후 바로 개업한 이 병원은 경남에서 첫 번째 세워진 신경정신과 병원이랍니다. 전쟁 등 격변의 현대사를 겪은 우리에겐 당시 낯설지만 꼭 필요한 진료 과목이었죠. 그리고 배대균 박사에겐 또 하나의 전공이 있다는데요. 바로 글쓰기입니다. 약 한 30년 전에 수필 등단을 해서 수필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뭐 시대, 사회, 그런 그 뭐든 교양,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서양 문학 소개 그런 것 다 합니다. 지금까지 7권의 수필집을 낸 문인. 그런데 수필 외에 몰두하는 또 다른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6.25 전쟁사입니다. 비밀이고요. 비밀 서류고 25 보병 사단 전투사 8월 1950년 8월 약 900페이지에 해당하는 전투일지입니다. 이 전투일지는 우리 국방부의 그 6.25 전사에 없는 부분입니다. 마산은 2개월 동안 전투한 것이고 창녕은 약 한 50일 정도 전투한 일지들입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 얘기도 있나요? 마산 방어전투에는 김성은 해병대대가 약 13일 동안 전투했습니다. 두 달 동안에 약 13일간. 창녕 방어전투는 국군 17연대가 약 5일 동안 전투했습니다. 그런 우리 군에 대한 얘기도 다 있는데요? 다 있습니다. 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군 전투 일지에 우리나라 국군이 참전한 것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 당시 통영 상륙 작전의 대승을 거두며 마산, 진해 일대를 수호한 김성은 해병대대는 당시에 귀신 잡는 해병이라 불렸다는데 이 말은 지금도 우리 해병을 지칭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이 전투에 대한 기록이 없었던 상황. 수소문 끝에 미 연방정부 서류 저장처에 보관되어 있는 미 25사단의 기록을 입수할 수 있었답니다. 약 3년간의 번역 작업을 거쳐 직접 마산 방어 전투에 대한 책을 쓴 배대균 박사. 제가 키가 제일 적었어요. 우리 반에서요. 키가 너무 적고 16살밖에 안 되고 그 모병관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는데요. 우리 같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참전을 이제 하시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네, 그 하고 싶었죠. 다 많이 가니까요. 그 당시에 마산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관심 깊게 찾아봤는데 그 자료가 마산의 전투에 대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약 2, 3개월 동안 마산에서 전투가 그렇게 요란하게 벌어졌는데 왜 그 전사가 없을까? 아, 이거 꼭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 6월에 그 책을 드디어 발간하게 돼서 전국 도서관에 대학에 다 보냈습니다. 소년 시절 목격한 전투의 기억, 그 기억을 직접 찾아 나선 겁니다. 다음 날 친구와 함께 사회봉사활동을 간다기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의상이며 장비들이 심상치 않은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가세요? 6.25 전투 유적지 전투장의 유적지를 찾아갑니다. 오늘 참 날씨는 좋다 그죠? 파인데이. 어제 같은 거는 너무 그 황사가 짙어서. Very fine. Very fine day. 점점 산으로 향하는 길.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는데요. 도착한 곳은 마산 서북산 인근 옛 격전지입니다. 이 지역이 보병의 무덤의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미 25사단 포병대가 8월 6일 새벽에 적군에게 기습을 받았습니다. 155mm 5문, 155mm 5문이 파괴됐습니다. 저 보이는 산이 서북산입니다. 저기 올라가면은 진주, 함안, 진동, 진북, 진전 이 상계면이 다 보이고 아주 전략성 요지입니다. 19분을 뺏고 뺏겼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진동초등학교. 이곳도 전쟁의 역사가 깊게 새겨진 곳입니다. 여기에 미 25사단 27연대가 여기 주도 이 학교에 주둔했습니다. 저 산에서 적군 6사단 1개 대대가 집도했습니다. 그 1대대와 격전이 붙었는데요. 이 운동장에서 적군 시신이 약 500구가 뒹굴었고 미군은 현장에서 약 한 50명이 전사했습니다. 허킨스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이 기자가 이 학교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허킨스가 자세하게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아, 어르신께서는 이제 그거를 그러면 책을 쓰시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마산 방어 전투를 쓰기 위해서 그런 자료 수집해서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서북산 자락. 그런데 가파른 산길도 거침없이 오르는 두 사람. 아니, 뭘 하려는 거죠? 전투가 벌어지면은 실종자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실종자를 부대도 찾기를 원하지만은 불가능합니다. 실종된 병사는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흔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종자를 한 사람 찾는 것은 병사 살아있는 병사 한 사람을 찾는 것하고 꼭 같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수습해서 한 구라도 찾아서 보내면 아주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북산 일대 드넓게 펼쳐진 옛 전쟁터. 이곳에서 두 사람이 찾는 것은 바로 군번줄, 실종자 인식표입니다. 깊은 숲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는 두 사람. 그래서 갈변 통과죠. 저쪽 근처로 이렇게 쏙쏙 뒤끝에 그러니까 그 상태 보라고 대보면 오래 가지 말고 여기서 뭐 저 능선을 향해서 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요 지역은 우리 아군이 있고 저쪽에 동쪽 쪽은 적군이 있었어요. 과거에 6.25 전쟁할 때 어느 적이 어디 있으면 어느 위치에 우리가 그 잠복을 해야 된다 또는 8부 능선에서 개인호를 또는 그 교통호를 파고 경비를 해야 된다 하는 걸 지금도 잊지 않고 그걸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대개 이 지역은 어떤 곳이겠다 하는 걸 대충은 그 지역을 가능합니다. 6.25 참전용사와 베트남 참전용사가 만나 두 배로 높아진 베테랑 발굴 기술. 그때 어디 나왔다 그 나와 있는 게 되지. 어디 나왔는 것 같다. 이게 금방에 다 있어. 천재다. 어차피 또 파야지. 안경을 색안경을 썼지. 그런 옷이 멋이 잘 안 보인다. 벗어라. 안경 벗어. 아주 조심스럽게. Very careful. 이 줘봐라. 박사님이 예측하기로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알 수 없어요. 탄피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대충 우리 아군 그 탄피가 나올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땅을 파보는데요. 호흡도 척척. 하루 이틀 한 솜씨가 아닙니다. 어이커! 뜨지 마라. 에모왕 실탄. 탄피. 예, 에모왕. 에모왕 실탄이에요. 에모왕 실탄 탄피. 탄피, 발사된 탄피예요. 근데 이렇게 바로 찾으시네요, 이거를.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찾은 게 하나하나 이렇게 찾은 거예요. 이 우리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에 전투를 안 한 곳이 없구나. 이렇게 산 한 모퉁이에 우리 이 창원시의 이 산 한 모퉁이에 이렇게 탄피가 출토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전투가 치열했구나. 전투가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많은 실탄을 쏘고 했을 때 얼마나 또 사람이 많이 희생당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그 하나밖에 없네. 탐사와 발굴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다 자비로 구입했다는데요. 보통 열정이 아닙니다. 그래, 깊이 안 먹지, 깊이다. 딱 여기 이렇게 맞지? 신발 알잖아. 강에 쉬는 거야. 조심스러운 손길, 또 뭔가가 발견됐습니다. 파편. 아, 이거. 파편이 포탄 아니면 폭탄, 폭탄이에요. 이걸 어떻게 딱 보고 아세요? 이 산골에, 이 산에 이런 새 조가리가 왜 있겠습니까? 이 우리는 그 전투 지역에서 이런 파편들을 많이 봤으니까요. 이 파편은 무슨 힘을 발휘해요. 이게 그게 뭐 다리에나 팔에 맞으면 그냥 뭐 보통 상처 아니에요. 인식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 인식표만 나오면은 그 이상 더 저희들이 바라움이 없겠어요. 인식표 한 인식표를 한 개를 찾음을 해서 어머니 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전사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정말 저희들은 이 탄피를 하나 찾는 것조차도 가슴이 뭉클해요. 주말마다 인식표 찾기에 나선 지 6년. 때로는 미군 유해 발굴 전문가들도 함께했답니다. 전쟁 일지를 분석해 그 자료를 토대로 발굴 활동을 해온 것인데요. 멈추지 않는 노병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장갑 끼라. 장갑 끼라. 또다시 감지되는 신호. 자, 이거 한번 펴봐라.
이번엔 뭐가 나올까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소리가 나니까요. 금속이 있는 거예요. 저걸로 조금만 올려봐라. 어. 야, 이거 가만히 봐. 맞다. 기다. 살살해. 아, 이거 위험해. 살살해. 이 자식이지. 살살. 뭐가 나왔어요? 한번 들으시봐라. 호미가 잘 들으시봐. 호미가 들으시보라고. 여보. 그걸 하지 말고 그쪽 해봐. 열 하면 돼. 포탄이. 포탄. 어이, 손대지 마. 아, 위험해. 가. 이번에 나온 것은 포탄입니다. 71년 전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포탄. 역사의 흔적은 이처럼 조그만 관심에도 그 모습을 바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전차포예요. 대전차포. 76mm쯤 된다. 우리 아군 거예요. 71mm예요. 우리 보면 알아요. 71mm 대전차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탱크가 있다는 거죠. 탱크 포니까 이게 탱크 포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산이 격전지였다는 격전지. 아주 격전지 증거를 하는 네. 건가요? 네. 바로 이 지점은 그 일개 중대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저 맞은편에 산이 그 적군 진지였고 이거는 우리 아군 진지였습니다. 여기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한동안 계속해서 아주 이 근방에 그 이 해골이 아주 난무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7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그런 흔적이 없고 땅속에 파묻힌 그런 아주 그 전투 흔적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군 인식표를 찾아서 이렇게 계속 우리는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포탄 같은 위험한 출토물은 사진 자료로 남긴 뒤 관련 군기관에 바로 신고를 한다는데요. 신고하면 즉시 군기관에서 나와 안전하게 수거해 갑니다. 그대로 묻어놔야지. 잘 안 나도 괜찮다. 더 아무래도 노출하게 되면은 혹시 무슨 사고는 생기고 싶어서 이렇게 원래대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두의 안전. 베테랑들의 발굴 원칙입니다. 좀 그 과정에서 힘든 점은 없었어요? 발굴하시고 할 때? 사실상 그 전투 지역이 너무 넓습니다. 수천만 평인데요. 거기에 어느 깊숙한 곳에 어느 강가에 병사가 벌어져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투 기록이 있는 지역은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참전 못하신 마음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아, 그 뭐 그 왠지 자꾸만 그 마산 근방에서 전투한 실종자들을 찾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우리 무엇이 가운데 생각 보면 제 죄악감일 수도 있습니다. 죄악감 많이 하기 위해서 미안감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못 도와준 게 미안해서 예. 항구라도 찾아서 고향으로 보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아주 간절합니다. 조심스레 꺼내 보이는 6.25 전쟁 발굴 유물들. 위험물들은 군에 신고하고 이것은 남은 것들인데요. 지난 6년 동안 찾아낸 성과이자 그동안 걸어온 궤적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저기구나. 포탄 4건.
내관 그 군번 인식표를 찾기 위해서 계속 찾는 도중 과정에서 발굴된 그 전투 흔적들입니다. 이 다 파편인데요. 파편이요? 이 포탄 파편. 파편 이쪽 파편 따로 놓고. 선생님 이거는요 매우 뜻이 있는 벽 밖을 밖을이에요. 여기 가죽이 붙어 있어요. 가죽. 이 어깨 벽 밖을이에요. 인민군 장교의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자리에서 M1 사출탄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민군 장교가 M1 총에 전사한 겁니다. 네, 이게 다발총 부품이에요. 다발총. 요거예요, 요거. 분해하는 거 가운데 있죠. 이게 다발총 이렇게. 요 부분이에요. 앞에 요 부분. 어르신께서는 직접 상대해 보셨던 거죠? 바로 싸우던 그 상황이 되어서 딱 보면 다 알아요, 우리는. 예. 이거는요, 커피 인스턴트. 커피팩 아시죠? 그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 식량을 영어로 combat ration을 그래가지고 전투 식량을 그래요. 커피 가루가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물을 덮여가지고 이거 타먹었는데, 그거 이 껍질 자체가 땅 속에서 70년 동안 묻혀 있으면서 그걸도 이렇게 똑똑하게 보이게 했단 말입니다. 꽃자가 보입니다, 여기 보면. 꽃자가 있어요, 고. 고등학교 하문으로 꽃자. 6.25 때는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가 분리 안 됐어요. 안 됐고, 이북은 분리됐어요. 북한은요. 학도병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이북의 학도병들이. 소년병. 우리나라도 소년병이 몇천 명이 전사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북도, 북한도 그런 거예요. 70여 년 땅속에 묻혔던 전쟁의 잔해. 그와 함께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마산 방어 전투. 이 아픈 역사의 흔적이 한 사람의 진념으로 마침내 발굴되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한 권의 역사책 속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밝히는 진념으로 걸어온 길. 배대균 박사에겐 앞으로 남은 목표가 또 있답니다. 제가 이 목적하는 바는 낙동강 방어전투 시리즈를 제가 다 발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마산 방어전투, 창녕 방어전투를 이미 완료했고 이제 대구 낙동강 방어전투를 계획하고 있고 이어서 거제 포로수용소의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번역을 시작할 겁니다. 언제까지를 계속 하실 거예요? 제 능력이 다가갈 때까지요. 아, 의식이 있을 때까지 할 짝지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신념. 미안한 마음으로 써내려간 역사의 기록들. 배대근 예비역 해군 소령의 그 소중한 마음과 함께합니다. 호국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